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고 또 체험하며 온맘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따뜻한 4월 첫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가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강북 영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본교회 목사 및 총대장로 참석합니다. 토요핵 심훈련이 4월 13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7차 세계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교대회는 4월 17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며 4월 19일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이어 4월 21일은 선교축제주일로 제11회 하나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세계 선교대회 당일 참석자 차량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4월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지정장소에서 있으며 제자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1일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 13일 토요핵 심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헌금이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2부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고등부실에서 소년부실로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모임이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일에 있습니다. 하나교회 사무관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수성 2구역 황경식 장로 모친 송정옥 권사 시모 되시는 장순희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